태구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경기 동부교구를 찾아 소통 행보를 다시 가속화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총무원의 문턱을 없애는 등 화합과 양보로 종단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예를 갖춰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립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한 육부대중은 서로 마주하며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 종무원이 경기도 이천 무량사에서 마련한 신년 아래 법회. 상진 스님은 갑진 연세의 첫 공식 일정으로 무량사를 찾아 종도관 화합과 종단 제도약을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섰습니다. 상진 스님은 하심의 마음으로 먼저 육부대중에게 일배의 예를 올리고 새해에는 청룡처럼 힘차게 날아오르는 종단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서로 화합하고 서로 다툼을 줄이면서 양보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이끌어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지금 초도순시를 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했습니다. 특히 상진 스님은 태고종의 이념은 종도라며 주인 정신을 깊이 새기면서 한마음으로 함께 좋은 나날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으로 사는 종단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잘 남들이 비웃지 않고 남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깊은 마음의 종단이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 불사에 한 여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총문이 부여해지지 않을까. 경기 동부교구 종무원장인 현중 스님은 상진 스님에게 종단 발전 기금 500만 원을 전달하며 종단과 교구 발전에 진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로 뛰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육부대중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승은 경기 동부가 발전할 수 있고 주지 스님들께서 교구 발전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발로 뛰며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살펴보시고 말씀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2024년도 알차게 교구 살림을 살고 활발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청빈한 수행 풍토를 갖춰 수행 가풍을 진작시키고 대승교화 정신으로 자비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태고종 육부대중. 모두의 원력을 하나로 모아 종단 중흥의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